2020년형 연식 변경이 된 차량입니다. 사실 오늘이 2020년이니까 2019년에 2020년형이 저희가 소개가 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달라진 점들 좀 안내를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전체 디자인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모습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기아 자동차의 형태의 그릴이라든지 범퍼, 뭐 후드 모든 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앞쪽에서 달라진 거를 알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이 램프입니다. 램프가 뭐가 달라졌냐? 뭐 똑같은 모양인데 3.3 가솔린 GT 모델에는 스티어링 조향 힐에 맞춰서 헤드램프가 방향이 전환되는 조향에 따라 조절되는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앞모습에서 가장 그 변화라고 할수 있는 점은 딱 요거 하나.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전에 출시돼서부터 지금까지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지켜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초기에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변화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페이스리프트도 좀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염두를 해보고 또 기대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모습에서는 변화점은 요거 하나, 라이트가 조향에 따라서 변동됐다,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헤드램프가 적용됐다, 요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모습 잠깐 살펴봤고요. 예, 옆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모습도 스팅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조금 주목받았던 패스트백 스타일의 사이드 라인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측면 뭐 펜더, 전체적으로 도어까지 모든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만큼 어쩌면 디자인의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고, 사실 측면부는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처럼 또 연식 변경처럼 살짝 변경될 때는 큰 변화를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셋이 자체를 좀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데, 옆에서 지적해 드릴 수 있는 달라진 점 하나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옆에서도 딱 하나 타이어가 달라졌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터 타이어가 겨울철 시승에 또 안전하게 시승하라고 기아 자동차에서 배려를 해줬는지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2020년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3.3 가솔린 터보 GT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는 사계절용 타이어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에 고성능 버전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달라진 점은 요거 하나, 타이어가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팅어 외관에서 마지막으로 뒷모습에서 변화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눈에 좀 띕니다. 다른 앞에나 뒤에서 옆에 봤을 때는 뭐 보이저는 램프 움직임이라든지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 나왔을 때도 사실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저건 저왜 이렇게 저렇겠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사이드 램프입니다. 사이드 램프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전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선 3천, 4천, 5천 만 원짜리 차가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앞에는 LED도 다 쓰고 하는데 왜 여기는 램프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램프로 사이드 램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도 전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체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도 또몇 가지 변화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외관과 또 동일하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고요. 그래서 외관처럼 사실 실내도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뭐 호불호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실내 만족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워즈오토에서 선정한 그 실내 인테리어 10대에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외관도 마찬가지지만 내관도 완성도가 좀 높은 디자인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 차에 어울리는 디자인인 스포티한 디자인에 약간 또 그러면서 너무 또싸 보이지 않고, 또 약간 적당하게 잘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서 실내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우선 달라진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요거는 또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시트 조절 시스템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형에는 없었는데 이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내 신장이라든지 자세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면 그에 맞는 세팅이 설정되는 시트, 포지션 설정 시스템이 장착이 됐고, 그리고 또 내비 설명드리면서 같이 들으면 카카오아이 음성인식 시스템이 또 마찬가지 장착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설정이라든지 목적지 설정 같은 것들을 할 때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여기에 그 외부 내기 수산 모드가 있었던 이 부분에 공기청정 모드가 마찬가지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된 K5나 K7 같이 신형에서는 좀 더 그 공기청정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아직 스팅어는 시스템이 장착이 공기청정 시스템이 장착이 되긴 했지만 시스템이 완전 최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 눌렀을 때만 작동을 하고 그리고 멈춰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지거나 기능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행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유일하게 옵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3.3 가솔린 터보 GT 모델은 단일 트림인데 가격 5,040만 원이고요. 그런데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옵션으로 하나 있는 게 바로 여기. 예. 와이드 선루프가 옵션으로 장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선루프가 와이드형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 요 선루프만 선택사항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장비는 이렇게 바뀐 점들이 몇 가지 소소하게 있고요. 그리고 주행 안전성에 관련돼서는 주행하면서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뭐 이리 설명을 드리면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3.3에만 적용되던 안전장치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뭐 전방 추돌 방지, 뭐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2.0, 2.2 디젤 엔진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이 됐고 또 2.2 디젤 엔진에도 장착이 또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3.3 GT 모델에만 약간 유일하게 들어갔었던 알루미늄, 실제 리얼입니다. 실제 리얼 알루미늄 커버가 2.0, 2.2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데 보면 사실 이건 리얼을 아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얼로 해서 대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더 닫았을 때는 좀 더 멋스럽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항상 열어놓고 다니고 이게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닫아놓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충전 단자와 옥상자, USB 단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요 몇 가지가 지금 편의 장비라든지 안전 장비 그리고 2.0, 2.2 디젤 엔진에서도 선택 가능한 옵션. 예, 요렇게가 요 스팅어 2020년형에서 변경된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 그리고 옵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팅어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이 어찌 보면 이 차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형제 차이면서도 경량인 차인 G70에 비해서 가장 우월한 점 한 가지라고 꼽자면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스팅어가 지금 이 휠베이스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 이게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거리인데 이 공간이 2905 그리고 G70이 28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약 7cm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만큼 7cm 차이가 실내에 앉아서 느껴질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키가 181인데 제 키에 맞춰서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거리를 조절하고 그리고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제가 지금 편하게 앉았을 때 예, 무릎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많았던 G70 예, 이 스팅어는 발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낮게 내려놓은 상태라 그렇지 또 적당하게 편하게 조절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여유있게 발 공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트의 높이도 좀 높아요. 예, 높아서 지금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그래서 가족용 차로도 타기 좋은 게 운전상은 편한 차면 사실 패밀리카로는 좀 맞지 않죠. 아무리 고성능 차라 할지라도 근데 고성능 세단인데 뒷좌석까지 만족스러우면 가족들이 같이 탈 수 있는 고성능 세단이 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어찌 보면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분들한테도 어필하면서 또 이 스팅어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70이 아무래도 스팅어가 2017년 5월에 출시되고 그 이후에 G7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나온 차가 더 좋잖아요. 그런 차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나오기도 좋을 수 있어도 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팅어가 우월한 거는 G70에 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또 이 실내 공간.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백 스타일이긴 해도 머리 공간이 저처럼 일부러 이렇게 좀 쓰면 좀 닿을 수는 있는데 편하게 앉으시면 그렇게 크게 좁겠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고 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 센터 터널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 차가 후륜구동 베이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후륜구동이다 보니 뒤쪽에 바퀴를 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 구동 축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크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지나치게 큰 이유는 이 차가 조금 차체가 낮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앉아보시면 굉장히 낮게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차를 많이 낮췄다는 얘기인데 낮춘 이유는 아무래도 주행 스포츠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낮춘 건데 그러다 보니 센터 터널이 좀 높다. 그래서 양쪽에 타시기는 좀 편할 수 있는데 가운데 타시면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면서 이 정도 사이즈도 나오고 이 정도 뒤쪽에 거주성도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경쟁차나 형제차라고 할수 있는 G70에 비해서도 다른 건좀 부족할 수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팅어가 좀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더 앞선 부분 또한 가지도 트렁크 쪽에도 좀 설명을 더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팅어의 트렁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트백이라서 이쁘고 멋지고 디자인도 좋은데 사실 기능성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G70이 앞서는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트렁크 공간도 공간인데 우선은 G70 같은 경우는 트렁크만 열리죠. 근데 지금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트렁크뿐만 아니고 위쪽 유리까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폐구가 굉장히 커서 짐을 싣고 내리고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좀더 편하게 들수 있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이렇게 열리면 여기는 못 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짐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밀리카로 쓰려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탈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럴 때 짐을 넣고 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트렁크가 좁게 열리고 낮고 하면 꺼내거나 넣기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팅어는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뒤쪽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스타일도 멋지면서 어찌 보면은 트렁크 공간까지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치공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렁크만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건 있지만 스팅어는 뒷좌석에 폴딩까지 하게 되면 뒤쪽 공간을 좀더 여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폴딩을 해서 자를 접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고 약간 SUV 정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정도처럼 굉장히 큰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6대4로 폴딩되는 좌측의 후면석까지도 조정을 하게 되면 더 넓은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폴딩이 100% 평평하게 되진 않지만 긴 물건이라든지 짐도 실을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드까지도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드까지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좀더 높거나 넓은 공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공간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쪽에도 지금처럼 약간 자질구레한 짐들 뭐 세차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짐을 넣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또 구획이 나눠져서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팅어가 패스백 스타일로 디자인도 멋지지만 뒷좌석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이 부분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또 좀 앞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